주차는 이곳 고산사 주차장에다 주차하시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십장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5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이렇게 등을 달아놨습니다. 10분 정도 올라가면 식장사에 도착합니다. 식장사에서 이 길을 따라 식장산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12분 만에 병풍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이 연녹색입니다. 멀리서 새소리도 들리고 중간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서 물을 튀기거나 아니면 물을 떠가도 됩니다. 여기는 오래된 약수터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약수터 위에는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운동기구를 이렇게 갖춰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500m 올라오는데 22분 걸렸습니다. 자, 정상 600m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정상 200m 남았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100m 전에 200m 남았다고 그랬는데 100m 올라왔는데 400m 더 올라가야 된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식장산에서 바라본 서대산입니다. 여기가 장령산입니다. 자, 전망대를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400m입니다. 앞에 보이는 산이 가련성, 능성, 지련성입니다. 여기가 봉황경이고 대전시의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없던 정자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대청호입니다. 고산사로 원점 회귀하겠습니다.